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결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은 직접 간접적으로 1509절 이상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만 해도 우리 신약에 318번이나 나와 있어요. 각 구절에 25구절마다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500번 이상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쓰셨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볼 때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재림하셔가지고 그 메시아의 왕국, 이 세상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거라고. 어디에 1509절에 대해서, 어느 교리가 침례에 대해서요? 예? 방언에 대해서 무슨 교리가 1500개 구절이 있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림,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고 있다고.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오시길 꺼린다고요. 조금 내가 더 즐기고 이 세상에 갈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은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은 박해를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이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자세여야 된다고. 여러분 요새 또 전화가 오는데 끊어졌다가, 그래서 제가 그 거기에다 연락해가지고 뭐 한동안 안 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그냥 뭐 끊었나 봐요. 근데 한 군데서 오는 전화가 아니래요. 나 한 군데서 올 것 같으면 저걸 하려는데 그쪽에서도 뭐 몇 군데서 오니까 뭐 그냥 잘못 걸렸나 보다 그러고 그 전화하고 해서 저걸 안 했는데, 근데 꼭 오는 게 3시, 2시 이런 때 온다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떨 때 9시, 8시. 그리고 전화 받으면 그 팩스 그거를 해놔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예? 진짜 매일 내 집에 그런 식으로 전화가 온다면은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을 거야. 그쵸? 여러분 거리에서 나가서 설교하다가 막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막 요한 웨슬리니 이런 사람들처럼 막 돌로 던져가지고 막 여러분이 막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그래.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지 더 이 세상에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요한 웨슬리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박해가 안 오면 하루라도 불안해서 못 살을 정도였다고. 여러분한테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하루는 박해가 없는 거예요. 며칠 해서.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자기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내가 박해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 내가 왜 잘못됐을까? 그리고 기도를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돌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유 땡큐 갓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박해받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깨어서 여러분이 소망하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지금 오실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짓이 성경적이 아니면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걸 원치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걸 여러분이 소망이 없다면, 첫 번째로 그 재림의 결과로 볼 때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첫 번째 재림의 결과는 재림하심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5절을 보면, 이사야서 40장 5절,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의 결과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모든 사람들이 본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재림은.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대사니까 전서 아까 본 걸 한번 보죠. 대사니까 전서 4장을 보면 우리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사니까 전서 4장 16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죽어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몸에 부활해 있는 거예요. 재림의 결과로서. 16절에 보면,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변화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과 영원히 그때서부터는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죽은 성도들이 먼저 변화받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받고 내 주님을 만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과 영원히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면 그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온다고요. 15장 52절서부터 보면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1절서부터 보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이게 신비라고요. 신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죽지 않고 여러분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죽어서 예수님 만난 거 살은 채로 지금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변화받는 게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우리 교인들 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친님들 빨리 주님 오셔야 된다고. 그렇죠? 다 똑같이 변화받고 올라가는 거 제 소망이라고.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변화된다 이게.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눈 깜짝하는 게 얼마예요? 얼마나 빠른 순간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죽어가지고 지금 썩어 있다고 썩어가지고 흙으로 돼 있다고 그 흙으로 된 몸이 그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게 다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실질적인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제 여러분이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의 몸이 변화됐을 때 그 몸은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몸에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 혼은 완전한 구속을 받지만 몸은 완전한 구속을 못 받은 상태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그 몸이 바뀌어지기 전까지.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썩을 몸이 제가 이거 설교할 때 딱 우리가 바뀌었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랬어요.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로마서 14장에 보면 여러분이 변화받는 그 몸,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똑같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몸이 이 벽을 통과하듯이 그런 몸을 입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을 보면 여러분이 휴거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그래서 재림의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이 몸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돼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15장 14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11절부터 보죠. 11절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 10절 위를 보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랬다. 이것은 킹제임 성경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발견할 수 없는 교리예요. 킹제임 성경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심판석은 오직 그냥 백보좌 심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석만 있나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심판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개역성경과 모든 성경은 바꿔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냥 부활돼가지고 마지막 백보좌 심판에서 받는 거 그것밖에 생각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11절에서 말하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는 말은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고. 아세요? 그쵸? 12절에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즉 설명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개된 게 교묘하게 변개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정말 확신을 갖게 해주는 구절들을 탁 변개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심판석에 대해서 심판이 몇 가지 심판이 있는 것을 다 가려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교리가 없어지면 결국엔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런 교리도 싹 변개되고 모든 교리들이 앞뒤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휴거도 이상하게 되고 바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휴거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생명의 책에 기록되고 안 되고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백보좌 심판에서 마지막에 백보좌 심판에서 생명의 책이 열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구원받고 난 자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라고. 구원받은 다음에 행위에. 그 다음에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동기.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섬겼느냐. 그냥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냐. 아니면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교회에 나오고 먹기 위해서 그 목사가 되고 그랬냐. 이거. 그런 것들이 다 판별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성.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는 심판 다 받고 여러분이 깨끗하게 된다고. 그쵸? 완전히 심판 다 받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다고. 어린 양의 혼인식. 그걸 신부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즉 그 성도들이라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에요. 자, 19장 7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흰 세마포를 입는 게, 이 세마포는 구원받은 자들 바로 입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의라고요. 성도들의 의, 행위라고요. 행위. 예?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은혜로 구원받는 그때 입는 거가 아니라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된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성도들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어린 양 신부가 아니라고. 그러나 혼인식에 참석한다고. 침례 요한도 내가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라 친구라 했어요. 신랑의 친구. 그러니까 친구.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친구들이 온다고 그렇죠? 들러리 하고 뭐 이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열처녀. 여러분 열처녀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아 25장에 나온 열처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신부가 아니라 예? 신부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긴 단수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 단수예요. 단수.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처녀들은 이제 초대받는 거예요. 초대받는 사람들이라고. 여하튼 그런 식으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재림이 있다고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싸우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요한 그 누구예요?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죠. 14절에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성도들의 의인 그렇죠? 그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그 혼인식에 이제 결혼한 뒤에 내려와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천년 동안 신혼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을 같이 주님과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오.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휴고된 뒤에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같이 와서 여러분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싸우는 거라고. 여러분이 이제 군인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20장, 21장. 우리가 보면서 천년 왕국이 있죠. 20장에 보면 천년 동안 그 사탄이 묶여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고.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다고 했죠. 아, 우리의 퓨처가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가 안다고 했죠. 재림하심으로써 그 다음에 그 재림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죠. 이스라엘 민족 예스겔서 37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돼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결국엔 찾았어요. 다시 2000년 만에 예스겔서 37장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것들이라고. 예수께서 37장 19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37장 19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프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취하여 그들을 그와 함께 즉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놓아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라. 내가 쓴 막대기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내 손에 쥐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영국이니 프랑스니 러시아니 온 데서 빼어낸다고.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두 왕국이었다고. 북지파, 남지파, 북지파 10지파, 그 다음에 남지파 2지파, 12지파가 갈라졌었다고. 그러나 다시 회복됨으로써 재결합된 거예요. 12지파가. 한 왕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왕이 되시는 거라고. 그 다음에 36절을 보면 아니 36장을 보면 36장 25절 보세요. 24절부터 보면 그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재림의 결과가 뭐냐? 우선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24절부터는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게 여러분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8장이 교회 사람들하고 맞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고 새 언약을 만드신 거예요. 죄를 사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이 구약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만 되는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자, 예스겔서니 예레미야서니 모두 다 이제 구약을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고 죄를 사해주는 용서해주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이 있고 난 뒤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은혜 복음을 알고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가지고 은혜 복음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3장 18절부터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희는 누구냐 하면 여기서 12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 이게 아까 말한 예수께서 말한 그때라고요. 그렇죠? 재림한 후에 주님께서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예림에 나오는 그때,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의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랬다고. 십자가에서 지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설교하는 거는. 그 때문에 여기서 은혜 복음을 설교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변개시켜야 돼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나 킹제임 성경 아닌 성경들을 보면 다 너희 죄들이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런데 이 말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레미야서 예스겔서에서 예언한 자기의 민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때를 설교하는 거라고. 너희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죄사함을 민족적으로 받는다. 그걸 가르치는 거라고. 그 때문에 사도행전 7장까지는 스테반을 죽일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빨리 핍박받기 전에 빨리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의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랬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못 풀다 보면 결국엔 성경을 변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 변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성경이 맞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변개시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개역성경 읽어보면 그 개역성경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초림 때의 얘기가 아니라 재림 때의 얘기구나. 재림 때에 대비해서 사도 베드로가 결국은 사도행전 3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우리 십자가의 그 은혜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설교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나 예스겔서에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민족적인 죄사함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알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19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19절에 자, 완전히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지금 받으라 이거. 이거는 재림 때 주님께서 회복되는 때에 우리가 민족적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19절에서 말한 거라고. 3장 19절.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재림의 결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관한 그 재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끝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세계가 모든 초점이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요.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구약 때부터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세주가 나오셨어요. 그 민족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성경 전체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결과, 즉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 위에 주님이 다윗의 보좌 위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왜 신약에서 마태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해석하기가 어렵고 그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초반에까지 그런 구절들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우리 은혜복음이 아니라 행위복음을 가리키는 이유가 그 복음은 은혜복음이 아니라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왕국복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통치하러 오신다는 것을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자기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을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구약을 얘기했을 때 항상 그 재림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내가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죽어야지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랑 그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냐? 우리가 왕으로서, 왕국으로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우리 민족들이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풀 때 이거를 은혜 복음에다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서, 마태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완전히 100%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행위를 해야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그걸 가리킴으로써 이 교회 시대에 가르치면 그게 행위구원으로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보아야지 그걸 한 군데서 여러분이 뽑아서 하다가는 여러분이 그걸 나누지 않고 보다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아야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는 여러분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여러분이 모르면 결국에는 행위구원이 되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들이 나온 거예요.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행위구원을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 이 재림에 관해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AD 70년부터 전 세계에 퍼져다니면서 전 세계 종로로 타고 거의 다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죽이고 히틀러의 6밀리언 이스라엘 주위시들을 죽였다고. 러시아에서도 죽이고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천대했다고. 2000년 동안. 예,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른 거라고. 그러나 구약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이스라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에 대한 것을 희망을 줬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 괜히 독일한테, 일본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죽겠다. 이거. 자이오니즘. 그렇게 부활된 거예요. 그래서 1948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결국엔 자기네 나라를 결국 설립하게 된 거예요. UN에서 승인을 했다고. 그 이스라엘은 이 성경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레미야서 23장을 보면 이 왕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 왕으로 다스린다고. 예레미야서 23장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23장.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이 안 된다고 그냥 영적으로 풀이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모든 게 맞아 들어가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부터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의로운 가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초림 때는 비참하게 아주 나약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서 죽으셨다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심판과 정의를 실행하리라.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행하시지 않았다고. 앞으로 일어날 일. 한 왕이 재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히브리서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라고.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초림 때 그 우리의 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열성으로서 섬기고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의 열성으로 섬긴다 했어요.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재림 때에는 알 거라고요. 그분이 주 우리의 의라는 것을 알 거라고요. 초림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재림 때 그 민족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을 보면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히브리인들하고 맺은 언약이다.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준 책이에요. 히브리서라고. 히브리서를 또 가리키고 또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목사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행위구원 가리키는 목사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을 가리키거나 구원론을 구약에서 가리키거나 아니면 히브리서 아니면 야고보서 아니면 사복음서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행위권 가리키는 목사들 중점 설교를 들어보면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설교가 거기서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8장을 보면 6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해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우리가 말하는 교회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으면 보혈로서 죄사함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라고. 이스라엘 집. 아세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분명히 우리가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주를 가르치지 않아도 다 그런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이 있고 천년왕국 때 그때의 율법이 다시 등장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태복음 보면 산상수훈이 그 율법보다 더 무서운 왕국 법령이 있다고요. 그 왕국 법령. 그대로 못하는 천년왕국 때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한테 어리석은 자라 그럴 때 지옥에 처할 위험에 있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때. 그런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 이런 구절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교하면 행위를 끝까지 지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사함 받았는데도 또 혼동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다행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구원받는 건가? 우리가 정말 모든 계명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가? 구원을 받는 건가? 혼동이 온다고. 성경을 나누자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다 플러스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예수도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거라고. 예수의 보혈만으로 부족하다 이거예요. 아세요? 왜 카톨릭이 캐톨릭 사람들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 믿는다고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걸 믿는데 왜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그러느냐.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믿고 있죠. 또 마음으로 안 믿고 믿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플러스가 들어가서 그래요. 일곱 가지 성사를 지키고 미사에 참석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플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의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 복음이에요. 은혜. 여러분의 행위가 들어가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 은혜 복음이라고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랬다고. 지금 니네가 믿으면 앞으로 회복될 때가 올 때에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그랬다고. 그래서 3장을 변경된 성경에서는 다 지금 시제로 고쳐버렸어요. 니네가 지금 믿으면 지금 죄사함 받는다. 우리 은혜 복음으로 고쳐버렸다. 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이 변경되는 원인이 자기네들이 해석이 안 될 때 변경시키고 아니면 자기네들의 이단 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개역 성경과 이 킹제임 성경하고 3만 군데가 틀리다고 사본상에. 그래서 우리가 그 개혁 성경을 캐토릭 사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캐토릭 사본, 즉 행위 구원을 이끈다고 그 개혁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행위 구원으로 간다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의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 으뜸머리가 되는 거예요. 스칼에서 보세요. 말라키 구약의 마지막 말라키 전에 스칼에서 8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재림의 결과, 즉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스칼에서 8장 23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1948년 전에는 믿질 않았어요. 그러나 1948년에 정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가 자기네 나라를 찾아서 들어가고 자기네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교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전천년주의로 돌아왔다고. 아 이스라엘이 과연 회복되는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그냥 그 전에 안 믿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성현대로 믿는 사람은 이걸 믿었다고. 1948년 전에도 수많은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쓴 책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쓰고. 그것은 왜 그래요? 성경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그거에 눈을 뜨고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생각조차 안 했을 때 1800년에 벌써 이스라엘의 회복을 설교했다고요, 목사들이. 스칼에서 8장 21절부터 보세요. 스칼에서 8장 21절. 한 성읍의 거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주 앞에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러 가자. 나도 또한 가겠노라. 정녕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 기도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엔 열 사람이 민족들의 모든 언어에서 나와 붙잡으리니 즉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리라 그랬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전 세계에 아주 핍박을 받고 모든 그런 세계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의 더러운 개처럼 취급한다. 아세요? 여러분, 저는 뉴엠펠 살았을 때 거기 그 베틀레헴이라는 우리 옆 타운에 10마일 떨어진데 베틀레헴이라는 타운이 있었어요. 뉴욕에 주시들이 많이 살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여름에 와서 쉬는 데가 그 동네인데 그 동네에 그래서 거의 다 주시 사람들이에요. 이제 토요일 날 가면 여러분들 차도 안 타고 가, 차도 안 다니는 거예요. 걸어서 검은 옷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구령하러 주위시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백인 할머니 친구라서.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유럽에 살 때 다른 나라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다 그러면 거기 경계를 이렇게 해서 거기 가지도 않고 돼지처럼, 돼지우리처럼 이렇게 취급했다 그러더라고. 아세요? 그런 핍박을 봤어요. 그러나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의 열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캐피탈이 되는 거예요. 워싱턴이 아니라고. 앞으로 캐피탈은 예루살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보든가 모든 걸 볼 때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가 나라도 2000년 동안 없었는데 그런 나라가 세계의 초점이 되고 그 성경의 초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30년, 40년, 50년 일제 그런 식민지 생활하면서 나라가 말살될 뻔했는데 언어가 말살되고 어떻게 2000년 뒤에 자기네 나라를 다시 찾아서 가느냐 이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 피가, 그 뿌리가 2000년 동안 남아있다는 것 자체는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렇게 섭리적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에 관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끝내고 전주에도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앞으로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특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그 무서운 대환란을 지내야 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여러분은 목사고 누구고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자기네 그 지식을 자기네 의견을 얘기할 뿐이라고. 성경의 근거 없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복음방송이 무슨 방송이 여러분 들어보시면 안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전주에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2년 동안 우리 책들과 그런 걸 봤는데 이제는 복음방송을 들으면 아 저 목사가 설교하니까 어디가 잘못 어떻게 돼. 다 안 되는 거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 자기가 목사가 설교해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사람이 거기서 그냥 자기가 분명히 거짓 목사고 아는데 그냥 있다고요. 그게 문제죠. 그 여러분이 분별력이 생기셔야 돼요. 왜? 그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할수록 여러분이 안다고요. 아, 저 사람은 거짓 목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고 안다고. 제가 제 얘기만 할 때 성경에 의해서 근거를 댈 수 없고 내 의견을 말할 때 무슨 소크라테스니 뭐 이런 철학자 얘기만 하고 있을 때 그건 성경과 상관없는 목사라. 우리가 물론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틀리다는 걸 인용해서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꼭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 성경보다 더 위대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다고요? 그 철학의 그 무신론자들, 하나님 부인한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세요. 29절부터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는 이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박해를 받고 주님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한편은 주님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진로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29절 보면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세상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주님께서 재림 안 하시겠어요?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초림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초림하셨다면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예수님께서 오신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초림이 아니라고. 그쵸?
초림 때 모든 이 그 오시는 것을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본 사람이 없다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글쎄. 그쵸?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민족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민족들에게는 크나큰 슬픔이고, 주님을 기다리며 적그리스도에 숭배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쁨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 때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재림 전에, 대환란 전에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간다고. 주님께서 그때 몰래 도둑처럼 오셔가지고 그 구름까지 오셔가지고, 그땐 땅으로 오지 않아요. 공중에서 우리가 만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면.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 대환란 통과하는 거랑 재림의 그 무서운 하나의 진노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고요.